네, 윤석열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. 오늘은 국민권익위에 대한 표적감사 논란이 특히 뜨거웠습니다. 국회를 연결하겠습니다. 구혜진 기자,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출석을 했는데 어떤 주장이 오갔습니까? 정무위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거취를 놓고 여야가 맞붙었습니다. 국민의힘은 전 위원장의 편향성이 문제라고 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이 전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표적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했습니다. 질의 과정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전 위원장에게 질척거린다는 표현을 썼다가 논란이 됐고 결국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. 예 아니오만 하면 좀 해달라는 대로 좀 해주세요. 좀 시간도 없는데 왜 이렇게 그 저 질척거리십니까? 좀 깔끔하게 하십시다. 굉장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있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을 취소하시고 사과를 부탁드립니다. 자, 그런가 하면 MBC의 대주주죠.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도 있었는데 막말이 오갔다면서요? 네, 방송문화진흥회는 MBC의 대주주인데요. 여야는 최근 MBC의 윤 대통령 관련 보도가 공정했느냐 혹은 편향적이었느냐를 놓고 공방을 오갔습니다. 그러다 얼마 전 권성동 의원이 국감 도중 한 발언을 놓고 설전으로 번졌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. 권성동 의원님, 며칠 전에 또 그 말을 하셔가지고 또 곤혹을 치르셨지 않습니까? 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발언 치르지 말고 사회가 잘 보시라고요. 혀깨 물고 죽으라는 게 잘된 발언이에요. 잘된 발언입니다. 자, 고위공직자수사처, 공수처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됐습니까? 법사위는 오후 2시부터 공수처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요. 오전 법제처 감사가 좀 길어지면서 여야 공방이 길어졌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감사는 오후 늦은 4시 10분이 넘어서야 시작됐습니다. 공수처 국감에서는 공수처 수사 능력에 대한 논란과 검사들의 잇단 사이에 대한 질의들이 이어졌습니다. 네, 구혜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.